다음 주 월요일이 경찰의 날입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행사가 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어르신들, 노인분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행사가 개최됩니다. 제2회 어르신 안전보행 다짐대회. 보행 중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요. 제가 초청받았습니다. 그 행사 1시간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저한테 15분 동안에 어르신들 보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한 번개 몇 대 몇을 하는데요. 근데 몇 대 몇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고가 있었으니까 이럴 땐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12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5분인데요. 리허설 해보려고요. 저희 직원들 앞에 처음 해봐요. 제 사무실의 리허설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몇만 명이 모일 텐데요. 거기서 제가 시간을 또 너무 많이 뺏어먹으면 안 되는데 시간 맞추기 위한 리허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찰의 날을 맞아서 어르신들 교통사고 예방, 특히 그 중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를 이렇게만 예방할 수 있다. 12개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나는 저 영상의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2개 내지 3개는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맞아 지난번에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로 건너야 되는데요. 횡단보도까지 가려니까 저로 가려니까 한 70m, 이쪽으로 가려니까 100m. 어떻게 가시나요? 가시나요? 여기까지 횡단보도까지? 안 갑니다. 네, 가야 되긴 하는데 이게 참 뭐 차가 알아서 비켜주겠지 그런 마음에 그냥 건너십니다. 아유 뭐 옛날처럼 뭐 운동 삼아서 걷고 그러셨지만은 지금은 다리에 힘도 없고 그냥 횡단보도까지 가지 않고 무단횡단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차들이 쌩쌩 달리면 못 가요. 들어갔다 갇혀요. 그런데 한쪽에 차가 딱 저부터 서 있어요. 오, 나 건너가라는 거구나. 건너다가 어떻게 될까요? 보시죠. 자, 차들이 쭉 서 있어요. 나 건너면 되겠다. 저쪽에 맞은편 차도 안 오고. 네, 이렇게 한쪽만 차가 서 있고 나머지 뻥 뚫려 있을 때 저쪽에 차가 안 오지만 여기 비어 있는 차로로 차들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만약에 들어가셨으면, 내가 안 되는 줄 알면서 들어갔으면 그때는 요거 잠깐 차가 오나 안 오나 살피셔야 됩니다. 조금 아까는 아저씨가 그러셨죠? 요번에는 아주머님께서 뛰십니다. 보시죠. 그리고 차들이 천천히 가면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 비어있는데 이런데 여기는 차들이 빨리 다닐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옳지, 차가 안 가는구나. 뛰다가 네, 조금만 더 앞으로 들어가고 차가 브레이크 늦게 잡았으면은 사람이 붕 떴다가 떨어지면서 큰일 납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횡단보도까지 가려니까 좀 멀어요. 귀찮아요. 마치 버스가 안 움직여요. 그럴 때 네, 버스 앞으로 건넙니다. 보시죠. 저 앞에 버스요. 이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이 버스 앞 사이 여기 네, 설령 거기 지나갈 때 꼼꼼한 터널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 밑이 벼랑일지 뭘지 그때는 살피고 안전할 때 안 보일 때는 멈추세요. 그리고 보이면 조심하세요. 뭐가? 차가. 이거 나올 때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조금 좀 걸어가면 되는데 횡단보도까지 가기 귀찮아요. 가더라도 차가 안 올 때 건너셔야 돼요. 빨간불일 때.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건너시면 빨간불이 차가 안 오잖아요. 근데 빨간불이 아니에요.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인데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다가 어떻게 될까요? 보시죠. 차량 녹색 신호예요. 그럼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라는 얘기예요. 차가 갑니다. 차가 가는데 저 앞에 오세요. 저 앞에 저 아주머니. 뛰어도 안 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 머리? 아니요.
순두부, 순두부. 네, 순두부. 아니, 근데 자칫 잘못하면 순두부가 아닌 머리가리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고를 많이 봐요. 순간입니다, 순간. 그래서 횡단보도까지 좀 걸어가세요. 좀 천천히. 좀, 아, 뭐 급하면 어제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아유, 앞으로 30년, 40년 더, 예. 한문철이 몇 대면 더 보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번에 이제 횡단보도에 왔습니다.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어떻게 건너나요?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요. 그렇죠. 차가 나를 보고 멈춰줄 거다? 아이고, 못 믿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답을 믿겠습니까? 자, 그래서 딱 횡단보도에서 쫙 째려보는 거예요. 차가 오면은, 스면은 그때 건너세요. 차가 안 오면 건너도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빨리 못 걸으시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차가 멀리 있는 차가 어느새 내포로 오니까 차 없을 때 아니면은 차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럼 차가 딱 그때 건너세요. 그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언제 건너야 될까요? 무슨 불일 때? 초록불. 뭐가 초록불일 때? 보행자 신호. 보행자 신호일 때. 차량 신호는 빨간불,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녹색불일 때 건너셔야 되는데, 아, 근데 연세가 드시면은 이게 녹색불하고 빨간불하고 구분이 안 되시나 봐요. 빨간불에 그냥 건너세요. 밤에는요, 낮에는 차들이 빠르지 않아서 그나마 괜찮은데, 밤에는 차들이 쌩쌩 달려요. 왜냐면 차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꼼꼼히 잘 안 보여요.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에 비까지 내렸어요. 비 오면 뭘 쓰죠? 우산. 우산을 푹 눌러 쓰고 빨간불에 건너다가 사고로 이어집니다. 보시죠. 잘 안 보이죠? 비 오는 날은 잘 안 보여요. 녹색 신호, 자동차 정상대로 갑니다. 자동차 정상대로 가는데 째깍째깍째깍째깍. 보세요, 보세요. 아니,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것은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 하면은 살펴서 해야 되잖아요. 내 누가 볼까봐. 근데 우산 푹 쓰고 건너면은 무단횡단 자체도 안 좋고요. 무단횡단은 주변에 차 없을 때인데 우산 쓰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보이잖아요. 밤 12시쯤에 이제 우리 손자, 손녀 오늘 생일이에요. 또는 뭐 한번 시험 1등 했대요. 그래서 꽃다발을 사들고 집에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려다가 이러는 사고 보시겠습니다. 차량 녹색 신호입니다. 차 빠르게 달리죠. 저 앞에서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건너다가 꽃다발을 들고 꽃다발. 아니 꽃다발 꽃 그거 2분 늦게 간다고 꽃이 시들겠어요? 안 시들어요. 다음 신호 기다리는데 2분 내지 3분입니다. 2분 3분 먼저 가려다가 30년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까지 걸어간다. 그다음에 횡단보도 무슨 신호에? 녹색 신호에, 녹색 신호. 네. 녹색 신호에 기다렸다가 빨간불에 절대 건너지 마세요. 예. 옛날하고 지금 달라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왕복 6차로. 왕복 6차로. 몇,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10초? 에이. 제가 걸을 때 20초 걸립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좀 빨리 걷지 못하시는 분이 한 30초 걸려요. 자동차 시속 밤에 60이지만 70 정도 달리죠. 그럼 거의 1초에 20m예요. 20m면은 300m 저 뒤에 있던 차가 15초면 내 앞에 와요. 15초. 나 반도 못 건너갔는데. 그래서 신호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나를 보고 피해주겠지? 아니에요. 자동차 운전자가요. 스마트폰 보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한눈 팔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이번에는 사람은 보도, 인도로 걸어야 되고 그리고 차는 차도로 가야 됩니다. 차가 인도로 오면 안 되죠. 사람도 차도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차도로 많이 가요. 차도로 가다가, 차도 걸어가다가 일어나는 사고 보시겠습니다. 시골인데요. 길이 널찍하네요.
네,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어, 근데 저기 저 사람. 아이고, 아니 뻔히 보이는데 왜 들이받았을까요? 뭐 졸음운전했을 수도 있고요. 보지 말라는 스마트폰 봤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여기 뭐 라디오 뭐 조절하느라고 앞 잠깐 못 봤을 수도 있고요. 여기 왜 이렇게 건너가요? 아까 횡단보도 있었는데. 근데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 할머니가 어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나요? 자동차랑 무슨 방향? 같은 방향. 자동차를 내 뒤에 등지면은 요새는 자동차가 소리가 잘 안 나요. 옛날에는 드렁강강드렁 막 그 소리가 났었는데 요즘 차는 소리가 잘 안 납니다. 뒤에서 그냥 탁! 못 피하죠. 내 뒤에는 눈이 없잖아요. 잠자리는 뒤도 보는데요. 사람 뒤를 못 봐요. 그래서 설령 아스팔트 위를 걷더라도 차를 마주보고 걸으세요. 차를 마주보고 걸으면은 차가 올 때 얼른 내가 피할 수 있죠. 평소에 차 안 다닌 데서는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우측 통행. 우측 통행. 예. 지하철역 또는 보도, 인도 그런 데서는 우측 통행입니다. 하지만 차도 다니고 사람 다닐 때는 좌측 통행. 그래야 차를 마주 보니까요. 차 없을 때는 우측 통행, 차 있을 때는 좌측 통행. 요번에 그래서 차를 마주 보냈더니 마주 보고 걸어요. 마주 보고 걸으려면 앞을 봐야 돼요. 근데 앞을 안 보고 밑을 봐요. 뭐 하느라고? 보시죠. 저 옆에 인도도 있는데, 인도를 안 오고 차도로 걸어오는데, 이 아저씨, 뭐 보고 있었어요? 뭐? 스마트폰! 아이, 스마트폰 집에 가서 봐도 되는데. 무단횡단이 제일 위험하지만, 차도로 보행하는 것, 그것도 역시 무단횡단과 똑같이 위험합니다. 설령 차도 보행을 한다 하면은 제 바깥 가장자리 쪽에서 차를 마주보고 이렇게 걸어와야 그래 차가 나한테 오면 내가 피할 수 있죠. 차를 등지고 걷는 거, 스마트폰 걷는 거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새벽에 우리 어르신들 약수터 가시죠? 물통 들고. 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물통 들고 가는 경우는 괜찮아요. 그래서 횡단보도 보행자신 들어와서 딱 신호 지켜서만 가시면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근데 길을 건너는데 이상하게 건너시는 분이 계세요. 보시죠. 차량 녹색 신호 지금 막 바뀌고 어! 아니 할아버지가 왜 기어가세요? 치매 걸리셨대요.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어디 나가실 때 꼭 누군가가 같이 모시고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 이 할아버지 옷 색깔이 어떤가요? 흰색은 잘 보이죠? 근데 이 앞에 여러분들이 보신 사건들 흰색 옷 입은 분 보셨어요? 밤에 이상해. 전부 다 검은 옷. 지금도 다 검은 옷이에요. 검은 옷. 아, 옛날에는요. 우리 다 흰 옷 입었어요. 백이민족. 근데 이제 우리는 검은 옷 민족이 된 것 같아요. 밤에 흰 옷 입고 나가세요. 그래야 차가 나를 봅니다. 그래야 나를 피합니다. 그렇다고 흰 옷 입고 무단횡단하는 뜻은 아니에요. 자, 밤에 흰 옷과 검은 옷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시죠. 자, 흰옷, 검은옷, 흰옷, 검은옷. 보이죠? 네. 흰옷 입고 다니는 분 누구 있었죠? 앙드레김. 네. 그래서 흰옷 쫙 입고요. 밑에 빼꾸도. 예. 그래야 나를 보호합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X자를 해갖고 야광 밴드. 그 차든가요. 예. 지금은 그래도 내 다리로 내 발로 걸어 다니시는데요. 나중에 힘 빠지면은 뭘 타야 돼요. 휠체어. 휠체어는 내 발입니다. 내 발이에요. 휠체어 타고 막 아스팔트 막 다니면 그거는 오토바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저건 오토바이랑 똑같아요. 오토바이 갑자기 뒤에는 피할 수 있나요? 휠체어는 내 다리이기 때문에 인도로 다니셔야 돼요. 보도로. 저렇게 도로를 가서 갑자기 퍽 튀어나오면 저 도저히 못 피하죠. 그리고요. 휠체어 타고 건널 때 휠체어가 암용섬 앞에 아니에요. 물러거라! 그거 아닙니다. 휠체어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 들어왔을 때 그때 건너야 되는데요. 빨간불에 건너다가 어떻게 될까요? 빨간불에 무단횡단 보시겠습니다. 보셨죠? 한숨이 나오죠. 첫째, 뭐 안 한다? 무단횡단 안 한다. 둘째도 없네요. 근데 무단횡단만 안 하면 돼. 뭐, 어? 아스팔트 걷는 것도 무단횡단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뭐 안 한다? 무단횡단 안 한다. 고맙습니다.